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.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연패를 끝나서 다행이고요. 저희가 연패 끊으려고 다른 게임보다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준비한 거가 나와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현민 선수의 리딩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. 어떻게 경기 풀어나가려고 했나요? 승진이가 이제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득이 많은데 수비적인 면에서는 좀 단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2대1을 많이 주문하셨거든요.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본인은 자신의 플레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? 턴오버가 좀 많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드는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또 이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? 저희는 아무래도 수비 먼저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푸는 스타일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패를 타는 동안 이제 공격으로 뭐를 풀어보려고 했던 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수비부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이기는 경기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양 오리온스의 이현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